고려시대의 한석봉으로 불리는 서예가 행촌 이암 선생의 친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. 한국국학진흥원은 고성 이 씨 문중에서 맡긴 자료 가운데 불경인 대방광불 화엄경과 문중서책인 행촌 친필 속에서 이암 선생이 직접 쓴 내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송설체로 불리며 원나라 서예가 조맹부의 서체를 능가했다고 평가를 받는 이암 선생의 탁본은 있지만 친필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오는 30일 특별전에서 공개됩니다.